나와서 바로 앞에 횡단보도에 서 있어. 내가 여기 있는데 뭔 소리야? 여기 있네. 소카 빌려서 찾으러 왔습니다. 이거 다 알죠? 열심히 미리 찍어 놔야 되는데. 밤이라 이렇게 끝이에요. 아, 씨, 구름 예쁘네. 아침을 맞이하는 제주도의 바다. 아침을 먹으러 갑니다, 여기. 아, 하늘 진짜 예쁘다. 와, 와, 너무 이쁘다. 어떡해? 진짜 이쁘다, 근데. 너무 이쁘다. 여기는 바운디도로 찾았어? 아, 네이버? 네이버. 네이버로 찾았는데 40, 50대가 많이 드는 곳이라고 해서 맛집. 찐 맛집. 저렇게 맛있는 델몬트 먹는 거 같아. 델몬트 사탕 가운데 맞아. 진짜 맛있어. 흑돼지 바게트 어쩌고, 흑돼지 브리또 어쩌고. 불고기 같아. 아, 너무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한 조각씩. 네. 맛있게 드세요. 오, 맛있어? 너 바게트 잘 안 사 먹어? 응. 나 진짜 오랜만에 봐. 웃기다고. 저 밑으로 내려가면은 해녀의 집이지만 우리는 해산물을 먹지 않기 때문에. 와, 여기 파도 봐. 예술이구만. 오해 잘했네. 저게 운구입니다. 하지만 우린 시간이 없어서 갈 수 없고. 눈 떠, 혜진, 눈 떠. 저희는 두루코스만 왔다 가려고. 저희냐? 힘들다. 저기 등사로 좀 보여드려봐. 자, 유료는 저쪽으로 이렇게. 돈 내고 고통을? 굳이? 그러고 싶지 않아요. 와, 진짜 하늘 겁나 파랗게 나오는 거 봐, 이게. 주문을 이쪽에서 도와드릴게요. 저희. 제주 한라봉입니다. 맛있다. 오, 맛있다. 상큼하고 유자차로 슬러시 만든 것 같아. 그렇게 막 맛이 달지 않아서 좋은데? 아, 맞아. 아, 찐빵? 어? 아, 저 밑으로 가셨네. 큰일 났다. 찐빵 왕이 나타났다. 나 찐빵 미세하다.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내려가는데? 아니, 아, 여기 있다. 내려간 아, 진정해. 친구야. 진정해. 심장이 뛰어. 심장이 왜 뛰어? 심장은 원래 뛰어. 심장이 안 뛰면 큰일이야. 그때 얘기해. 미국수를 먹으러 가는 길에 자, 우리 뭐 샀죠? 이제 아까 당신 찐빵이랑 샀고 찐미세가 어떻게 또 찐빵 이사간 찐빵집을 찾아내서 찐빵을 샀고 파르티와 맨투맨을 샀습니다. 어, 그거는 잘 산 것 같아. 너무 잘 산 것 같아. 여기는 돌담심탕이라는 고기국수집입니다. 이제 로컬 맛집이라고 해가지고 왔는데요. 분위기가 좋습니다. 우와! 신기하지? 모양 아이스티 같아. 응, 고기국수입니다. 맛있어. 진짜 깔끔해. 이렇게 깔끔한 거 보면 진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은 찐한 데 갔으면 나 못 먹었을 수도 있겠다 생각했어. 뼈 있어. 나 그냥 싫어서 삼켰어. 국물이 맛있어. 여기였습니다. 날씨 진짜 좋다 근데. 그거 여기는 표산해수욕장입니다. 난 흰신발이 안 될 것 같은데 가지 말자. 적당히 갔다 오자. 응. 나 흰신발 버리 싫어. 나 진짜 깨끗하단 말이야. 근데 신발은 싫어. 원래 이렇게 신는 거야. 아, 싫어. 나 안 갈래. 너 갔다 와.
아니야 같이 가. 저 사는 거. 그건 털면 돼. 아 싫어. 야 신발을 그러면 들어주려고 신지. 아니야. 신발 애지중지 애낄 거면 왼발로 걸어 다녀야 돼. 왼발 걸어 이씨 그럼. 왼발로 할까 차라리? 너도 왼발 할 거야 그럼? 아니. 어. 난 같이. 신발 들어와도 돼. 팽팽한데 지중. 야 나 진짜 안 되겠어. 나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그래. 왔다. 왜? 올라갈까? 아니야 가고는 싶은데. 아, 가고 싶. 가고는 싶은데 신발 때문에 그런 거야. 오 느낌 개 좋은데. 아 느낌 너무 좋아. 아 느낌 진짜 이상해. 우와. 탄다 진짜. 우 물로 들어갔다 원래. 그래라. 아 저 신발 벗었다고 다 하는구만. 와 차가워? 어 시원해. 오 경기 깊어. 우와. 깊은데. 우와. 야. 어디가? 말랑가 보자.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다. 진짜 웃긴다. 제가 아까 신발 벗기 싫어, 신발 벗을래, 신발 벗기 싫어, 신발 벗을래 이러놓고 지금 저렇게 대만족하고 있는 거 봐 진짜. 느낌 너무 좋아요. 아까 뭐 그렇게 난리 산발을 쳐놓고 느낌 좋아. 진짜 어이없어. 누가? 내가? 너. 있어? 어. 증거가 있다고? 어. 다 찍었어. 코업시티 하우뮤. 오, 야, 나 잘했는데 저 사실 뻔했는데? 상판인 줄 알고 하버뷰로 예약했거든요. 호텔입니다. 아 욕조 있다 야. 야 진짜 알고 있다 너 뭐냐? 역시 나야. 너 뭐야? 역시 나라고. 비켜. 아 한국어라 하버뷰야? 그런가 보다. 아 우와. 와우. 어 좋은데? 저층인데 별로 안 저기 한데? 어. 우와. 맛있다. 딱 내가 예상한 맛이야. 7시밖에 안 됐지만 해가 져서 깜깜한 제주입니다. 땅 근처에서 걸어가고 있어요. 제주 맨투맨 제주 후드티. 제주 후드티 이거 샀어요. 귀엽죠? 저희는 여기 제주 정돈이라는 곳에 왔습니다. 오픈 한 잔만 드릴게요. 야, 장미 안 나오려고. 응? 장미 진짜 안 나오려고. 맛있다. 진짜 깔끔하다. 내가 그냥 먹었던 화절이랑 맛이 달라. 아 밥이 맛있네. 음식이 미친 것 같아. 바로 옆에 있는 카페입니다. 달. 야 달이 저렇게 큰데 사진에 안 보여. 힘든가요? 배불러요. 마지막 날 아침입니다. 얼른 드셔라. 어제 먹은 돼지고기 저기 저거 엄청 가깝죠? 카페도 저 옆에 있는 거. 근데 1박 2일은 좀 날씬하다. 그치? 응. 김밥 먹고 갑니다. 저거 다 귤임. 다 맛있지?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김밥. 응. 완전 딱 그 클래식 옛날 김밥 느낌인데? 전지현 도쿄를 가는 길. 와, 차 많은 거 같아. 입장권을 뽑았고 여기 웹툰서 무인 이걸로 뽑으면 됩니다. 어 여기다. 여기야 나 기억나. 에? 진짜? 어 너 그렇게 옛날의 기억이다? 어 이런 데였어. 짜란. 와우 멋져요. 어떻게 봐라 이렇게 갑자기 놀라운 것을. 저기 구름이 멋져요. 완전 그림 같아요. 와 진짜 양념간장 특히. 보통 간장치즈. 어떻게 이런 맛이?
오늘은 신발 안 벗어도 되겠어요. 네. 밥 섞고 가자. 이렇게 해놓고 이게 3000년 뒤에 발견되면 고대 선조들의 지혜.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번에는 돌탑 장인을 꿈꾸고 있습니다. 와, 장관이다 여기야. 와, 여기 뭐냐? 진짜 예쁘지? 야, 산바다 노을이 다 함께 있어. 그치? 야, 오늘 노을 잘 안 보이겠다. 날이 흐려서. 그러니까 구름이 생각보다 엄청 많은 거네 이게. 그래서 우리 도깨비도로 볼까? 아, 우리 가는 길이 없는 거 같은데? 근데 거기 가도 못 볼 거 같은 게 차들 다 거기 서 있는 거 아니야? 맞아, 나 어릴 때 갔을 땐 그랬어. 진짜 차들 다 거기 서가지고 다 흘러내리는 거 보고 있는 거 아니야? 와, 신기하다! 이러면서 사람들 다. 여기가 이 호텔의 해변입니다. 바다를 보면 편의점에서 먹는 스파게티 맛있는 거 같았어. 면세점에서 제주감귤 타르트랑 이렇게 사고 저는 20만 원짜리 향수를 샀습니다. 짜란!